네, 안녕하세요. 피플러스 스피더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 소화기 자동차 비치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나 유튜브, 블로그,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소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실제로 좀 많이 늘기도 했어요. 정확한 소화기 의무 변경 내용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팩트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핵심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제 피플러스 자체 공지 내용까지 있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4년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7인승 이상 차종이 아니라 5인승 이상 모든 차종에 소화기가 의무 설치가 시작이 됐고, 올해 8월부터 출시됐던 신차들은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비치가 돼서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전차종 소화기 비치가 의무한 건가? 중고차도 해당이 되는 건가? 우리나라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약 2,50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소화기 역시 약 2천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의 소화기 비치 의무는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중고차를 구매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명의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명의가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소화기를 비치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많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법이 바뀌었어요. 빨리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좀 급급한 내용들만 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개정법 이후로 명의가 변경이 됐을 때는 꼭 소화기를 필수로 놔두셔야 되고, 꼭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한번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셔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지금 구매를 하셔서 차에다 놔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소화기의 선택 기준이에요.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 뭐 네이버나 어떤 쇼핑 사이트에다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뭐 자동차 소화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 여러 가지 소화기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여기서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아니면 좀 저렴한 가성비 있는 중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국산 소화기에서도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이 소화기에 들어가는 소화약제예요. 이제 분말가루죠. 이 안에 들어가는 소화약제, 그리고 이 약제를 담고 있는 몸통, 그리고 이제 각종 부자재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화약제 용기, 밸브, 이게 이제 국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꼭 국산 소화기를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소화약제랑 용기는 국산으로 표기가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격은 크게 상관없어,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차에다 소화기를 놔둬야 된다고 하니까 구매를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가성비가 좋은 약제는 국산이지만 뭐 용기가 중국산이라던가 그러면은 좀더 저렴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가성비 있는 소화기를 구비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아니면 중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화기가 종류가 좀 여러 개예요. 자동차 겸용 소화기가 있지만 그냥 일반 소화기나 아니면 그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 소화용구 이런 소화기들도 있는데, 모든 소화기가 법적으로 등록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는 그 소화기 겉박스나 아니면 소화기 자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들어간 소화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꼭 필수로 확인을 하셔서 차에다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소화기 한번 사면 얼마나 쓰나요? 근데 평균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의 전 제품이라고 다 보셔도 되는데, 사용기한, 유통기한이 대부분 10년이에요. 소화기를 한번 구매를 하시면은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고 하면, 저희 소화기가 이제 38,000원인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한 달에 한 300원 정도 쓰는 거예요.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전차종에 대한 의무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소화기를 구매를 할때 기준을 정하셔서 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아니면 중국산 소화기를 살 건지, 요것만 딱 정하시면은 소화기를 구매하시는데 큰 불편 없이
아마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지사항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종이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굿즈같이 종이방향제를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향은 이제 두 가지가 틀려요. 이제 블랙은 블랙체리, 흰색은 화이트 아로마,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를 해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희가 소화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화기 한 개당 이 방향제 2종 세트를 저희가 무상으로 증정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향제도 국내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벤트 진행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쇼핑과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식 몰이 있어요. 저희 자체 공식 몰. 거기 두 군데에서만 진행을 할 거니까 링크를 확인을 하셔서 소화기 안 그래도 구매를 해야 됐었는데 저희 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구매를 하셔서 이런 이벤트 사은품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소방포 계정에 대해서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셔서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했고요. 사용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